따자하오, 안녕하세요. 저는 마건입니다. 네, 오늘 마건의 중국어 세 번째 시간. 네, 오늘은 뭘 배워볼 거냐면요,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등 여러 중화권 국가를 가서 택시를 탈 일이 좀 많으시잖아요. 특히 자유여행객들은. 근데 택시를 타서 중국어를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요. 그 택시가 빙빙 돌아가는데 아무 말 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나는 그냥 당하고 그냥 앉아 있어야 돼요. 왜? 언어가 안 통하니까. 그래서 택시를 탈 때 어떤 표현을 써야 좋은지, 정말 자주 쓰는 그런 표현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택시를 타서 어디를 가려고 해요? 제가 현재 마카오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카오 명칭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마카오 하면 가장 유명한 호텔이 뭐 있어요? 그렇죠, 베네시안 호텔이 있잖아요. 아시아에서 단일 건물 중에서 가장 큰 건물인데 거길 가려고 해요. 기사님한테 저는 베네시안 호텔을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师傅, 我要去 威尼斯人酒店. 자, 보시면 师傅, 기사님, 我, 저는 要, 뭐뭐 하려다, 去, 가다, 威尼斯人이 베네시안이고 酒店이 호텔이에요. 그래서 기사님, 저는 베네시안 호텔을 가려고 합니다. 师傅, 我要去 威尼斯人酒店. 师傅, 我要去威尼斯人酒店. 이렇게 문장을 만들면 중간에 베네시안 호텔만 빼고 다른 명칭을 넣으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공항을 가려고 해요. 师傅, 我要去机场. 师傅, 我要去机场.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되는데, 사실 명칭만 얘기해도 상관이 없어요. 베네시안 호텔, 그냥 威尼斯人酒店. 마카오 공항이면 澳门机场.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명칭만 말해줘도 사실 괜찮아요. 그렇게 예의 없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택시 타면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신경 안 쓰시고 명칭만 얘기하면 좀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중국이나 마카오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정말 못 알아들어요, 기사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괜히 영어로 얘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더 이상한 데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어 명칭은 꼭 알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나는 가려는 곳이 정말 많은데 그 명칭들을 중국어로 다 외울 수가 없으면 그거를 다 핸드폰에 기록을 하고 가세요. 그리고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하세요. 저는 여기를 가려고 합니다. 师傅, 我要去这里. 자, 师傅, 我要去这里.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저는 여기에 갈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돼요. 근데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하겠죠? 그럼 어떻게 말할까요? 多久能到? 자, 多久가 얼마나 오래, 能到? 도착할 수 있냐? 얼마나 오래 가면 도착할 수 있나요? 그래서 多久能到? 多久能到? 그럼 기사님이 말하겠죠? 예를 들어서 20분이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20분이에요. 大概 20분钟. 大概가 대략, 20가 20, 分钟, 분. 뭐 15분이면 大概 15분钟, 大概 15분钟.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겠죠. 근데 택시를 탔는데 이 기사님이 미터기를 안 켜요. 와, 나도 그런 적 몇 번 있었거든요. 미터기 안 키는 거는 거의 100% 사기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미터기 키는지 꼭 확인을 하세요. 이거를 긴 문장으로 할 수 있지만 길게 하지 말고 안 켰으면 그냥 이렇게만 말하세요. 나비아바. 근데 약간 좀 짜증났어 지금. 미터기 안 켜요? 不打表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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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좀 하는 척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미터기 바로 킬 거예요. 기사님, 여기에 세워주세요. 师傅, 在这儿停车. 근데 사실 기사님이라는 말은 계속 이렇게 안 쓰셔도 돼요. 그냥 在这儿停车, 在这儿停车. 이런 식으로 말해주시면 되세요. 근데 또 다른 문장으로 기사님, 길 옆에 세워주세요. 师傅, 靠边停一下. 师傅, 靠边停一下. 靠边, 길 옆쪽. 이런 뜻이에요. 停, 멈추다. 一下, 한 번. 길 옆에 한번 멈춰주세요. 근데 이게 한번 멈추는 게 아니라 사실 그냥 길 옆에 멈춰주세요, 여기에 멈춰주세요,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师傅, 靠边停一下. 师傅, 靠边停一下.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얼마예요? 이거는 뭐 다 알죠? 多少钱? 多少钱? 뭐 그럼 기사가 뭐 이렇게 말하겠죠. 30원이면 30块, 뭐 25원이면 25块. 그래서 제가 지금 맨 위에서부터 맨 밑에까지 여러 문장을 해봤는데 이 문장들을 외우고 가시면 택시 탈 때뿐만 아니라 뭐 버스 탈 때든 아니면 어디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보시고 난 후에 복습하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우리는 4강에서 뵙겠습니다. 안녕.